그날 저녁, 집에 오자마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들 운학 씨입니다. 김치볶음밥 만드는 실력이 꽤 능숙해 보이는데요. 덕분에 땀은 비 오듯 흐릅니다. 아들은 언제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나요?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할머니 계실 때부터. 할머니도 아빠처럼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엄마 힘들지 말라고 본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. 운학 씨 덕분에 엄마도 모처럼 식사다운 식사를 합니다. 그럼 몇 걸이나 넣었어? 오늘은. 말없이 손을 꼽아보는 아들. 세 꼴 정도. 그럼 평상시보다 많이 넣는 거야? 적게 넣은 거지. 그럼 더 연습해야 된다. 컨디션 조절. 요즘에 좀 힘들었잖아. 그치? 그치. 자신의 꿈을 위해 힘든 가담 수술을 이겨낸 운학 씨. 엄마는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. 바라는 거요? 제일 첫째는 건강이죠. 건강해주고 그리고 건강해서 좋은 가정 꾸미는 거 그것만큼 바라는 거 없죠.